긍정적인 뭔가 시그널이 보이긴 하네요. 보니까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봐요. 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국민의힘이 네. 현재 의석수를 80석 가까이 가지고 네, 있는데 네. 이번 총선을 이후로 네. 100석 이상 차지를 해서 좀 네.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300석이니까 과반이 되려면 150석. 그리고 100석은 좀 넘어가야 당에 힘이 생긴다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집권 여당 쪽이다 보니까 보수 쪽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이 갈리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고 사실상 지금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의사 증원수 확대 요걸 가지고 총선전의 결과를 내려고 힘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 쪽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권 쪽에서 와일드한 느낌도 있어요. 사실상 좀 밀어붙이는 느낌도 있는데 요번 첫 번째만의 일이었다면은 아 좀 정권에서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일들이 무마되다가 요번에 한 번 더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 행보만은 저도 진짜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지와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지나요? 이번에 이제 산모도 지금 의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막 돌아다니다가 유산을 했다 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의사분들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진입 문턱이 힘들었던 만큼 그만큼 이제 연봉이라든지 금전적인 보상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 생각은 하지만 그런 약간의 권위의식이라든지 엘리트주의 의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개인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 피력했어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했지만 이번에 형태로 봤을 때 많은 변화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다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의석수 확보가 되는 총선에 영향을 줄지 한번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래도 긍정적인 뭔가 시그널이 보이긴 하네요. 보니까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100석 가까이는 근접하지 않겠나. 지금 유지 아니면 조금 증가의 형태로 보이는데 다크호스가 그쵸 지금 이제 중립당이라고 하는 신당들의 여파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봐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신당치고는. 그래서 요 부분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보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는 행보에 좀 힘을 받아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크게 뭐 논란되거나 그런 부분은 다행히도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집권 여당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을 내세우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심을 딱 잡아줄 뭔가 위인이라든지 해야 되는지 중심을 잡아줄 대표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좀 없다.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인물, 대표적인 인물만 딱 자리를 잘 잡았으면은 요번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100석을 넘어서 120, 30석 절반에 가까운 석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긴 한데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없다 보니까 100석 조금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잘 되면 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결과이긴 하죠. 자 아무튼 이 보수 쪽을 이제 지향하는 입장에 이제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아무튼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 결과 무탈이 잘 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